그치, 그러니까. 다이루크 많이 들어봤는데. 집에 어서 오세요. 연금술사 설탕씨. 하지만 아니에요, 마가르 씨. 이번에 그냥 이 마가르 씨. 일단은 이제 시간은 다 끝났기 때문에 시간은 초기화를 시키고. 일곱 성인의 소환 얘기였구나.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그것 때문에. 아, 첫 오. 내가 저 그래. 뭔가 위안이 된다 지금. 네, 지금 그 쿠쿠다시였던 제 멘탈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. 쿠쿠다시가 단단해져봤자 쿠쿠다시인 건 아시죠? 네. 금방 예, 금방 또 무너질 겁니다. 고양이와 교류 그 한마디에 그렇게 나와 왕자님은 일곱 성인은 당체 아무튼 뭔가 뛰었는데 나이대가 분명히 뛰는 것처럼 보였는데. 왕자님은 그냥 네가 하기 싫은 거겠지. 나이대가 왜 여기 있어? 왕자님 말고 네가 직접 하라. 미안하지만 난 왕자님 같은 뭐 왕자 또 무슨 일이에요? 저 지금 엄 알아. 너 있어. 성인의 소환하러 온 정말이지. 게임도 음주도 적당히 해야 뭐랄까 게임도 음주도 적당히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. 게임을 적당히 하시라고요. 아시겠어요? 어딜 봐서 휴식이에요? 전 싫어요. 황. 나이다 뭐야? 나이다 왜 여기 있어? 게다가 할 일 없는 아저씨들이 일곱 성인의 소환하러 주구장창 드나들면 막 그렇게 되면 몬드 주리업은 한 나이다 세 명이야. 살려려면 몬드 퍼즐. 아 진짜. 아 골시나리 완전 놀리는 거잖아 이거 지금. 골시나리만 없단 얘기잖아 지금. 아니 이거 야. 꼭 그렇진 않다. 디오나의 말처럼 승리를 위해 맑은 정신은 아니. 필수. 그렇기에 승리를 위한 갈망이 음주의 욕구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. 왕자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. 디오나, 일곱 성인의 소환이 유행하는 건 몬드 주류업을. 그게 사실이야? 자, 자 일단 그렇다 치고 손님들 못 빠져. 서유는 지금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는. 아니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잖아. 네. 바텐더 일은 서윤이 맡아주면 되겠네. 옙, 알겠습니다. 뭐야 오 잠깐만 왜 가려? 얼굴을 왜 가려요? 다리로 얼굴 가렸어. 그렇다면 우린 저쪽에 비어있는 테이블로 가자. 아, 자 일단은 여기 이 스토리 끝나고 나서 이 스토리 끝나고 나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뜨신 분들. 그러니까 뭐야 그 표정은? 너네 설마 빈손으로 배우러 온 건 아니지? 네, 친구분이 보내준 카드가 몇 장이. 흔들리잖아 이거. 카메라가 자꾸 흔들려. 몇 장으로는 부족하다고. 완전 그 골신나리 놀리는 것 같은데 저거. 네, 골신나리 너는 없지. 너는 나이다 없지. 뭐야, 너는 타이날이지 하면서 막 놀리는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뭐, 상당히 나쁜데요 지금. 네,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. 어디 보자. 기분 저기 앉아 있잖아 또. 교체할 수 있는 캐릭터 카드 두 장은 있어야 하는데. 아! 며칠 전 마감할 때 어느 손님이 캐릭터 카드 몇 장을 바 테이블에 놓고 갔던데. 일단 그래도 되나요? 벌써 며칠째인데 찾으러 오지도 않고 일부러 놓고 간 걸 수도 있으니까. 저 이야기보다 그냥 나이다에 집중이 다 돼 있습니다. 예. 물론 내가 이 카드를 들고 다니는 건 손님이 왔을 때 언제든 돌려주기 위해서지. 내가 지는데. 게임을 좋아해서는 아니랄까. 알았어. 아무튼 캐릭터 카드가 생겼으니까 이제 규칙을 배울 수 있겠네. 그래, 지금 바로 규칙을 배워.